어, 잡으라. 시즌도 역시나 동생이랑 나와봤습니다. 작년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초반 시즌 때 애기의 선택이라든가 그런 공략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했었죠. 자 이제 필드 나와서 아 열쇠고리 자 열쇠고리보다는 열쇠고리 인정. 자 이렇게 또 필드 나와서 대상 꼬종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손맛을 봤는데 요건 어떤 식으로 또 공략을 했는지 지금 뒷바람이 엄청 강해 보인다. 그래서 캐스팅하고 뒷줄 정리해주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닥에서 살짝 띄워줬어요. 그냥 저킹을 하기보다는 낚싯대를 들어준다는 위주로만 하니까 지그시 안고 가져가네요. 올해도 작년처럼 첫 눈이 아직 소망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마무리. 예. 좋습니다. 오늘은 쭉 하고 가지고 가네요. 아 역시 몰락된 손맛. 좋습니다. 어이. 와 다리 축소하는데 가능하겠나? 어이쇼! 오늘도 역시나 필드 나와서 한 마리 했습니다. 야, 역시나 볼락대고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이제 파도도 많이 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징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동생도 손맛 보고 저도 손맛 보고. 그냥 좋네요. 야 계속하면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들꼬리 무삭했는데. 좋다. 축하합니다. 천물이. 너무 좋다. Thank you. 맞아. 축하자 선생님. 어. 자 이거. 있어요. 아까부터 있었어. 있는데 아. 이 새끼들이 활동을 안 하나요? 열쇠고리가 맞나요? 열쇠고리. 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 필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열쇠고리, 감자, 고구마까지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이제 잔손맛이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이제 큰 개체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나와서 한번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와 자 계속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딩이 걸리는 것 같아요. 곧 큰 개체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먹었어요. 자, 요건 바로 앞까지 이제 따라와서 애기를 쭉 가지고 갔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활성도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로드를 들어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파도도 많이 치고. 맞습니까? 앉아서 하는 낚시. 어? 아닌가? 왔다. 와, 이거 갑자기 피딩 맞네. 와, 귀여워라. 작아. 그래도 본 시즌. 열쇠고리지만 당찬, 당김, 손맛, 아 확실히 적네요. 아까보다 확실히 작아요 지금. 근데 개체가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 바람만 좀 덜 불어주면은 아 운영하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지금 라인이 많이 날리는 상황에서 조금 어렵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얼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조금 더 크네. 어, 잡으라. 자, 여기는 대본 1위 갯바입니다. 자, 여기 딱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죠? 자, 이쪽 뒤로 보시면 이렇게 토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예전부터 했던 곳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고 좋다. 어쨌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잡는 오징어. 한 20년 됐죠 나온지. 이게 JP 아니라? 맞습니다. 20년 됐죠. 이런 건 쓰는 거 아닌데. 20년 됐죠. 2.5인치. 우와 진짜 레어템이다. 와 요즘 이거 완전 얹혀서 팔으라고 난리던데 사람들. 이거 아시는 분이 쓰려나? 진고잖아 진고. 예. 아 진짜 초피살이겠는데 참 많이 썼다. 아, 그것도 이거, 가지고 있네. 이건 아까워서 못 달겠어. 없다 레어팀이다 진짜. 참 옛날 애기들.
제일 기본 490 블로우. 세감 써봐 있습니다. 개체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끌쳐도 없는데. 한 마리 왔습니다. 와, 이거는 사이즈가 키로 무조건 오바네요. 몇 키로? 3키로? 2키로? 1키로?